제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제인. 지금 잃어버렸어요.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 제인. 다시 공항에 가야 돼요, 여러분. 어? 안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혼자 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사 꼭 통하셔야 됩니다. 요 보라색 꽃잎을요, 물에 우겨놓은 보라색 이렇게 돼요. 요새 이게 유행이라고. 네네. 저희도 이거 레모네이드 만들었어요. 여기가 태국의 스타벅스래요. 아, 근데 지금 다시 에어포트까지 왔고요. 우와. 무가 돼지예요. 무 터스트라피아. 짠! 저희 이제 멜리아 들어왔고요. 이렇게 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캐리어 넣을 수 있는 공간부터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금고 세이프티 박스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사운드 있고 옷 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멜리아. 요거 비치 타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해변 나가도 되고요. 밑에 슬리퍼도 있고. 여기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쫙 했대요. 정말 약간 부티크 호텔 같지 않나요? 너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에다가 화장실이 좀 넓게 빠졌어요. 욕조도 넓죠? 욕조 요거 이렇게 반신형 카다가 이렇게 까꿍 할 수 있게 그러고 이제 밖에 여기 나와있는 커피 머신이랑 티랑 물까지는 모두 프리, 무료라고 하고요. 어? 뭐 없네? 좋은 게 여기 거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계속 많이 볼 수 있어. 여기도 거울, 저기도 거울, 저기도 거울. 그리고 오늘 저 이제 허니문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 측에서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해피한 결혼 기념일 1주년인데 애기 낳고 신혼여행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거울. 여기도 거울이에요. 여기도 까꿍 할 수 있고. 그리고 해피 허니문 여기도 있지. 웰컴 프루트랑 해피 허니문. 자, 그리고 여기도 뷰가 라라라라라. 진짜 살짝 아쉬운 게 약간 1층에 이거 스위밍 여기 이렇게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살짝 아쉽기는 해요. 아, 너무 좋다. 여기가 수영장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이렇게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하고 메인 수영장이 되게 길고 멋있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수영장도 저희가 가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가 어디서 앞에 안 간다, 걔가. 우와. 우와. 찾았니? 하지마나. 글자 바뀌어있다. 아까 해피 허니문이었는데. 아, 내일의 일기 예보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레멘, 팡, 망씨,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거지. 신랑하고 근데 완전 취향 다른 거 봐. 와. 이렇게 다르다고? 김치 있어요. 김치. 아, 진짜 한국인이네, 오빠는. 어? 우와. 아, 너무 여유롭고 좋은데? 어? 오늘도 베란다에서 자고 싶어, 혹시? 힘에 지가 안 올라가는 진짜 비싸. 얼마 됐지? 감사. 좋아해. 너무 맛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